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24화 백선홍장. 좀 드셔가면서 얘기들 나누세요. 와, 이거 수제비 아닙니까?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시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수성찬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자네들이 만들었다는 다물단이라고 했나? 다물이면 고구려 말이 아닌가? 옛땅을 회복하다는 뜻에? 예, 근데 이제 신흥 하구단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다물단, 뜻이 좋은데. 아니, 그게 말이죠. 너무 어렵나 봅니다. 아무도 다물단이라고 안 부릅니다. 다들 하구단이라고만 합니다. 그리 됐구만. 신흥 하구단이라. 그 부르기 좋은 이름이 제일이지. 신흥 하구단. 신흥학교 졸업생 김석, 강일수, 이근호가 주축이 돼 만든 단체였다. 학교를 마치면 독립군이 되거나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동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독립군 부대가 따로 없어서 신흥 하구단이 꾸려지게 됐다. 석주 선생님,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 일본이 뛰어드는 순간이 올 게야.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라도 벌이게 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순간이지. 선생님, 일전을 치르자면 독립군 부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야. 네, 그렇지 않아도 일송에게 당부해둔 일이 있네. 자네들이 일송을 많이 도와야 할 게야. 아, 일송 김동삼 선생님이요? 와, 아, 선생님 한마디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일송이 그리 무서운가? 아, 호랑이라니까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도 가도 온통 나무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요? 아, 여기가 바로 통화연 발리초 아니냐. 마적들도 길을 잃는다는 천혜의 요새 쏘배차. 아, 쏘배차? 쏘배차는 또 뭐냐? 소백차. 백두산의 서쪽이란 뜻이다. 너희들 그만 떠드는 게 좋을 거야. 어? 여긴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이야. 네? 아니, 호랑이라면 일송 선생님? 엄마야. 야, 조용히 해. 진짜 호랑이 오겠다. 다 어줌 쌌다. 아이고. 넘어간다! 다들 비켜서! 아, 이 추위에 하필 눈까지 내리네. 야, 일주, 너 왜 그래? 펄펄 끓는데? 아이씨, 병영 짓다가
사람 잡겠다 야. 씨. 아, 괜찮아. 견딜만해. 자, 어서 그 나무 치우자. 야. 고통스러운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영이 완성됐다. 서간도 독립군 최초의 군영이 만들어졌다. 제군들,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드디어 독립전쟁을 수행할 우리의 병영이 완성됐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훈련받게 될 것이다. 이 군영의 이름은 백서농장이다. 일성 선생님, 군영 이름이 왜 농장입니까? 야, 대놓고 군대라고 하면 중국 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에? 너도 제발 좀 생각이란 걸 좀 해. 아이씨, 야, 나도 알았어. 네가 모를까 봐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군영도 우리 손으로 지은 것처럼 이곳에서의 생활은 모두 자급자족을 통해 해결한다. 식량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해결. 옷도 신도 모두 우리가 직접 해결한다. 알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백서 농장. 장주 일성 김동삼의 지도 아래 일반 작업과 농사는 농감인 백광훈이, 군사훈련과 교육은 훈독 양규열이 맡았다. 신흥하구단이 중심이 돼 주변 강습소에서 찾아온 4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독립전쟁의 그날만을 기다리며 고된 날들을 이어갔다. 야, 일수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후성 가라. 그래, 일수야. 후성 가서 일단 몸부터 낫고 그리고 투쟁이든 뭐든 해야지. 아, 도대체 일어난다는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하루하루 숨 막혀 죽겠다, 씨. 병장 훈련만 하면 뭐하냐고. 일본 놈 하나 죽이지도 못하는데. 에이, 배고프고 죽고, 씨. 길어지는 대기에 병사들은 지쳐갔다. 의지는 무뎌지고 조바심은 커져만 갔고 병마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후송되는 환자가 자꾸만 늘어났다. 너무 힘들어 돌아가고픈 유혹을 느낀다 해서 유혹령. 굳은 의지를 자꾸만 시험한다 해서 시험령. 병사들이 붙인 백서농장 고갯길마다의 이름이 고된 나날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다. 민족 자결. 그 한마디는 세계의 여러 식민국가에 희망을 안겨줬다. 허나 그 민족 자결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중숙 박선영, 우락 조경아, 일송 김동삼 김기철, 신흥하구단원 강일수 방성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웅,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25화 대한독립만세 첫 번째,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